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자,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네 번째 방송 이어집니다. 김건희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냐?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김건희 파도 괴담뿐인 김건희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7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젊었을 때 김건희 씨 하고 절친이었던 친척 A 씨와 12시간 통화했던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건희 과거하고 남자 관리 알아봤죠. 특별히 뭐 인상에 남았던 내용이 있나요? 두 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억에 차곡차곡 쌓인 게 또 새로운 내용 나오고 그때 그랬지 맞아 이게 더 신선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종교를 밝히지 못하는 것 그건 이제 어쨌든 공적인 인물로서의 이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입니다. 영부입니다. 가슴 아프다. 우리들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난번 방송이었습니다. 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거부하고 부패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죠. 네. 우리가 끌어내릴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건희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드디어 그들의 실명 이름은 거론 안 되지만 추측 가능하게끔 남자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방송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아 정말 그 정도 많았단 말이야 하면서 깜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사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네.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최고의 권력에서 그 배우자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어쩌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이 알 권리로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난 이제 두려워. 무서워요. 알고 싶지가 않아졌어 이제. 아, 저도 어떡하면 저도 올해 한 47년 살았지만 우리 뭐 보면 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사귈 수 있는 뭐 몇 명 사귀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치고 최근에 또 제가 그 좀 가까운 사람한테 그분은 이제 옛날에 청와대에도 근무했었었고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거 했잖아요. 보도되고 나와가지고 술자리에서 김건희 남자 관계 옛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씨,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분이 나 깜짝 놀랐어 씨. 그분은 이제 뭐 그 옛날 기자 출신이고 뭐 광범위하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와 저보다 한 20명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가지고 아, 내가 더 물어볼라 하다가 막 좀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얘기한 거여가지고 네. 진짜는 아닌데 거짓말 시킬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기자분은 한 20명 정도 얘기했다고? 기자 예전에 기자 출신. 예전 기자 출신. 예.
방송에 공개 못하죠. 네, 그렇죠. 그분 방송 끝나고. 네. 끝나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귄 게 뭐 문제가 됩니까? 남녀가 좋아하면 사귈 수도 있고 뭐 연애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했다던가 그리고 그런 게 처벌받지 않았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권력 이게 남자 사귀면서 뭔가가 편취가 되고 그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분류는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것 또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과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문가 의사 나 꼭 만나고 가시죠. 근데 그거를 그 집을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연도까지 내가 딴 데이 찍어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월세를 했겠지 전세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 건물주를 만나면 거기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 뭐 병원 이름? 이름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이름 모르는데 그냥 비만 클리닉. 피부과 비만 클리닉. 진짜 여기에 무슨 이론자가 있어라고 하는 걸 할 때에다가 들어갔다. 에? 명신이가 군대죠. 아.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도. 후보가 있는 애야. 아, 그럼 지금 또 만날 수 있다는 지금은 아니고? 아니겠지. 건희 누나 그 의사를 어떻게 만났다 했지? 자기 병원 가가지고. 아사 병원 가가지고. 만나기 싫었지. 근데 엄마가 2주 뒤에 같이 걔를 만난 거 대단한 거다. 만났다고? 엄마가? 유준이가? 의사를 만나게 의사를 2주 뒤에 만나는 거. 엄마가 좋아하니까 만나라. 결혼해라. 아, 그 은준이 아줌마 막 이게 강요로 해서 이게 결혼했구나. 원치 않는 하와이 신혼여행 갔어. 하와이로. 이게 며칠도 한 달도 안 되고 나왔어. 주사도 나왔다고. 나왔다고.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김건희 첫 번째 결혼 상대자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아니죠.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우리 안혜욱 선생님이 맨날 제 1회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 2회 결혼식 그 또 참석했었고 안혜욱 선생님이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의 결혼식이다? 네, 맞습니다. 예. 몇 년도입니까? 99년 3월. 예. 3월경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안 한 거네요? 행복 깨지는 분이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결혼식 이루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친척인데 그 거짓말 시키겠어요? 이분 말이 맞는 거죠. 이분 결혼식도 그럼 가셨다는 거죠. 그럼요. 이분 또 결혼식장 추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분이 결혼식장에서 큰 역할 또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결혼 그날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결혼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이제 추후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어쨌든 이혼한 분이고 지금은 자연인일 텐데 그때도 자연인이었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숨기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리고 지금 보면 안혜욱 선생이나 몇몇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저기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혜욱 선생님 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허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큰 새로운 증거를 또 재판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분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재판에 지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건희, 당시의 김건희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꼭 찾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저기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첫 결혼식이어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그 친척 A 씨가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그 당시에 첫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때 참석했을 분 있으면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노보텔. 노보텔. 네, 노보텔. 노보텔. 네. 강남의 노보텔. 네, 강남 노보텔. 역삼동에 있는 네. 강남 노보텔 예식장에서 결혼식 99년도 3월입니다. 네. 또 노출하게 보면 최은순이 네. 네 주제 걔를 만난 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죠. 그런데 보통 딸 같으면 아무리 밀어붙여도 내가 싫으면 그쵸?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그런데 결혼을 해요.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 그동안의 이제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주장도 강하고 약간 스케일도 알다고 이런데 그땐 또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었나 보네요.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엄마 말을 좀 잘 따랐던 걸로 제가 친척 A 씨하고 통화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최은순 그 자식이 저기 남매가 사남매잖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있다고 그 친척 A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거면.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따로 있다던가 뭐 실수를 누군가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럴 예. 수가 있나 싶습니다. 아마. 결혼한 당사자 산부인과 의사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뭐 산부인과 의사가 나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 분들이 제보를 주면 당시 어떤 일로 둘 사이가 틀어졌고 파탄이 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뭐 병원 개업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녹취록에 쭉 나온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남성분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별로 탈이 없었던 거는 이렇게 경제적 도움을 이렇게 줬기 때문인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대필편에 나온 홍석하 씨 네. 그분은 좀 달라요. 그죠? 김건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키다리 아저씨였어.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어. 다 퍼졌어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들, 녹취록에 나온 남자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퍼졌어.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네. 저는 저기 홍석화 씨, 그 회사 H컬처 테크놀로지 그 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이 넓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들, 그 저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내고 그래서 서로 윙하고 그 김건희 씨는 학력 그 사람의 학력 뭐 특허 그런 거나 이제 도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서로 이제 공존하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네. 윤석열을 또 돌아보면 네. 윤석열은 홍석화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과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김건희가 퍼주는 그런 상대일까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네. 윤석열이 김건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김건희 씨도 어떻게 보면 단 든든한 뒷배로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양평 공지구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나온 것도 의하면 윤석열 그 당시에 여주 지청장인 시절에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여주 시장인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 지금 잘 생각났는데 그분이랑 엄청 절친한 관계였어요. 네, 김성교. 양평 군수였어요. 김성교. 네, 그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양평 공흥지구가 이상하게 농지를 용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불법인 정황이 여러 가지 보도에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지나갔던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검사라는 그 어떤 막대한 특히나 여주지청장은 그 동네에서는 뭐 고을의 왕이래요. 그런 지위를 적절하게 가족들이 잘 이용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기 소장님 얘기 덧붙이자면 그 양평 공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회사 그 엄마 회사잖아요. 네. 가족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 A씨 얘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수익 나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지분 받겠죠. 네네. 어, 뭐 다달이 받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떵떵하게 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살았다. 남매들이 네네. 지금. 예, 네, 다 거기에 뭐 이사로 등재돼 있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물론 올라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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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양평 공공지구가 정말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뒷배를 서줘서 그때 뭐 불법 탈법 의혹들 다 무너졌다라 묻어졌다라면 네. 그것 또한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네. 네, 검찰이 또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죠. 뭉개고 네, 있죠. 또, 네, 최은수는 무혐의 처리하고 네. 그냥 뭐 문서 위조로 그냥 네. 오빠만 지금 뭐 송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이, 가족법인인데 이 건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위조의 이런 정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건이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이른바 약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담금을 내라 하는데 그 부담금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매우 의심스럽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건설을 이제 시행을 자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의구심을 표해요. 근데 아무런 뭐 불기소 처리되고 혐의 없음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의원 김성규 의원 양평 분수였죠. 이 두 분이 어떠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지? 여기 농지 갖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났잖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윤석열 뒷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남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분노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또 뭘 해먹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네. 그걸 또 추적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녹취록에서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재택이 나옵니다. 네. 둘은 네. 서로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네, 녹취록 보고 또 이해가겠습니다. 네. 8층에 그 명진 누나 살았다는 거죠? 2층. 2층에 살고 누나네가 네. 8층 살았다는 거죠? 전우택 아저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양재택하고 사귈 때 밥 먹으러 이제 그건 맞대요. 밥 먹고 아침에 밥 차려줘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양재택하고? 네.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도 큰절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김건희 남자로 알려진 양재택이 네. 나옵니다. 네. 검사 출신이죠. 아, 결혼했던 검사가 그 미혼인 여자 집에 가서 그 친척 8층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게? 아. 저분이 직접 봤자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분, 친척 A씨 어머님이 밥 차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양재택, 유명하죠? 뭐, 같이 유럽 여행도 갔다. 그리고 김건희는 뭐, 둘이 간 게 아니고. 네네. 가족들끼리 뭐, 패키지 여행 간 거다. 섞여 간 거다. 그렇게 이제 물타기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그것도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뭐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명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부남이었어요, 양재택은. 네, 네. 유부남을 껴서 어떻게 패키지 여행을 가요?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둘이 친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은순이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양재택은 나중에 뭐 검사 특활비로 그 다 갚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둘이 사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럼 2천만 원을 또 보냈다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부인에게 줬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최은순이가 보냈어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납득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녹취록에 의하면 친척 집에 가서 절도하고 밥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얼마나 친한 분이 친척 집에 가서 절도하고 밥도 먹지? 난 아무리 누가 친해도 친척 집 우리 집에도 누굴 초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친척 집까지 갔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두 사람 사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양재택이 당시에도 검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은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양재택이 네.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자, 양재택 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녹취록을 볼 예정인데 굉장히 네. 또 충격적입니다. 여기는 한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충격을 먹어야 됩니까? 각계각층의 남자들이 다 거론이 돼요. 네.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김건희 남자 편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영상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주권하는 남자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 걔가 쫓아다녔구나. 아,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네. 걔네 엄마 환갑된가 하여튼가 그 라마다에서 그 걔가 와서 노래해줬어. 정순 아줌마 60 환갑자지. 은순이 때. 한쪽 사이드에서는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아 그랬어요? 아,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네, 옛날에부터. 옛날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뭐, 그 남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하나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 머리가 좋아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당연하지. 한 사람만, 예, 스케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잘 못하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네. 되게 존경스러웠어.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그렇죠. 아 20대 때 누나하고 같이 왕래하고 그럴 때 30살 초반이었지 걔도. 걔는 교수하고 사귀었다 맞아? 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 어느 과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몰라. 아 이게 무서워 말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뭐 뮤지컬 하신다는 분 같고 구체적으로 또 누군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네, 이름도 나오는데. 네. 네. 저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아직 그건 아직 다 저기 가렸는데 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성함도 다 알고 있다. 예, 성함도 다 알고 있죠. 예, 저기 뮤지컬 배우하고 성악가. 성악가. 예. 뮤지컬 배우 따로 있고 성악가 따로 있어요. 따로 예, 따로 있는 거 같아요. 또 락 가수도 있어요. 아, 나?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락 가수도 있어요. 락 가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리 저기 김병선 부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김병선 부장님 또 우리나라 1세대 락 밴드여가지고.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락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그럼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야,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니셜 첫자만 공개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정말로. 아, 그러면 괜히 내가 이게 철자만 얘기해도 또 요즘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예전에 사귀었던 것 같고 공격 받는 건 지금 저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 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통 한쪽에서는 인물 사겨집니까? 내가 사귀고 싶다고? 네. 아 녹취록에도 보면 그 친척 A 씨가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같이 이렇게 야, 머리도 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친척분도 뭐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게 네. 어떻게 스케줄링하는 거나 헷갈릴 수도. 예를 들어 뭐 명수야 할 걸 모르게 딴 이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DNA는 진짜 발달된 사람이다.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유명하시고 사회적으로 저명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온 거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지 하고 맘먹으면 그게 어떻게 사귀어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길 가능한가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주위, 되나? 아니 그 주위에게도 20대 때 30대 때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 많이 만났던 주위에 없었어요?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사람 만난 친구는 없죠. 그렇지. 네. 동시다발적으로는 그 중에 뭐 한 명 정도는 유명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니 뭐 저는 그때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사람 만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도대체 이분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빠져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하네. 매력이 뭔지. 우리 진영에 있는 뭐 시민들은 다 비호감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뭐 30대 있나? 때 20대는 뭐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과거 뭐 사진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사진 봐도 매력이 1도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또 다른 게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빠져드는 매력이 있으니 왜냐면 아무리 예뻐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매력이 뭘까를 내가 궁금하게 되네요. 그 우리 그 제보자 A씨가 옛날에 이제 그 성형 드라기 성형은 그 당시에 좀 조금은 했겠지. 성형 얘기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만. 아, 조금 하면 그 예전에 주위에서 김혜수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다. 아, 김건희 씨가 네. 김혜수 닮았다고 네. 하면. 네. 그 지금은 이제 말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좀 이게 살집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명수 기자도 잠깐 말을 했지만 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인 사람. 권력,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란 말 말고는 딱히 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 혹시나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겠지만 동시에 두 명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녹취록에 보면. 그죠? 그리고 양재택 만날 때 홍석하도 함께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네. 지금, now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유, 마이 그건 좀. 아씨, 왜 다, 답변 유도하세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진짜로. 아, 나 진짜 무서워. 그것도 이제. 아마도 뭐 이명수 기자가 취재할 거예요. 그리고 공개할 거예요. 그죠? 예. 아. 지금은 어렵지만. 네네네. 네. 이명수는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자 점점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죠. 네. 자, 다음 보실 녹취록은 김건희가 왜 윤석열 옆에 있는지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김건희 이 방송을 보면 나 뜨거워서 다니지는 못할 거예요. 아. 녹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통화하고 나면 누나 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많이 느꼈거든요. 통화하고 나면 밤 한 10시, 11시에 통화하지 막 새벽에도 통화한 적도 많거든요. 남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했냐.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야. 지금 걔가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김건희에게 우리 이명수 기자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근데 뭐 내가 통화하면서 뭐 저런 여자한테 내가 당할 그런진 않았습니다. 예. 끊고 나면 내가 왜 하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나 질문 던져야 되는데 그 틈을 끼어서 이제 빅 공간 때 내가 질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기 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그렇죠. 남 비방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그게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보통 저도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는데 네. 기자들과 통화할 때 내가 오히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네. 내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약간 금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본인 얘기를 막 하고 질문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건가? 그래 지금 또 보면 제가 7시간 녹취록 보도되거나 가지고 TV 조선 쪽에서 조선 일보 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네, 기자가 네. 있어요. 김건희 지금 기사들도 이제 좀 많이 빨아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보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맺을 것 같아 지금 또 그냥 뭐.
뭐 조선일보 모 기자가 만약에 있으면 그냥 뭐 나이 아는 그냥 뭐 기자야 그냥 오빠 동생으로 하자 뭐 그렇게 식으로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명수 기자님 7시간 녹취 나오기 전에 예.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을 나왔던 것 중에 아 유스버스 아, 유스버스인가요? 오마이뉴스인가? 아 맞아 맞아 거기서 단독으로 예, 뭐 동갑인가 한 살인가 그 기자가 유영식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기자. 네. 오빠라고 부르겠다. 불러도 되죠? 뭐 했던 게 돼서 특별히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떠한 기자와의 취재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일단 친화력으로 그렇지. 뭔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DNA, 보통 이게 이제 일반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제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최정점의 권력에 바로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그보다 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자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제 DNA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네, 그것도 그래.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아, 네.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녹취에 나오면 새벽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그 친척 얘기를 하는데 네. 새벽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새벽에 한 1시간 40분 가량의 네, 통화 했죠. 했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이제 낮 밤, 저녁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낮에는 아예 통화가 안 됩니다. 아~ 예, 한번 초반에 한번 전화 한번 그 저기 해 뜰 때 전화해 보면 겨우 받아주고 뭐 자다 일어나는 목소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보니까 아 예, 올빼미구나. 아,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이제 활동 많이 하는구나. 그걸 이제 7시간 녹취록 때 7시간. 통화하면서 알았죠. 임세현 소장님도 네. 좀 이상하죠. 그 새벽 시간에 기자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여러 번 통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공보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새벽 가리지 않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 정말 필요한 일 있을 때 예. 진짜 급박하게 물어봐야 될 때 전화를 저도 받고 최대한 빨리 끊고 마무리를 하지 한 시간 반을 둔 기자랑 통화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예. 그것도 새벽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일반 정상적인 부부면 남편이 뭐라 하죠 보통은 그거예요 네, 네. 난리 나죠 다른 정상적인 부부면 난리 나죠 근데 네. 저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야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동료나 친구인데 이제 성별이 다른 네. 사람이 이면 아무리 친해도 새벽에 한 시간 반 이상 통화하는 건 서로가 되게 조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것도 기자랑 그렇게 통화를 한다? 아 저는 전혀 이게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마지막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걔는 대단한 애예요. 자기는 술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 진우 오빠가 인터뷰 한번 옛날에 그 대선 때 얘기했는데 술 잘 먹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건강 생각해서 안 먹나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었을 거 아니야. 걔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많이 마셨지. 젊은 애들이랑 다 안 마셨어.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젊은 애들은 우리 또래 애들은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이런 애 저런 애야지 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있어도.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이죠. 누님 옛날에 그 하얏트 제재에 갔을 때 누나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한테 뭐라 그랬다 한 거 복을 찼다. 아니지. 복을 찬 게 아니라 궁금한 나 같으면 궁금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서 만날 텐데 왜 안 만났냐 이랬지. 이죠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나 같으면 뭐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다르구나. 아 명신 누나가. 그 저도 뭐 젊었을 때 그 하얏트 호텔에 그 JJ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여러 번 출입했었는데 거기에 그 이 친척 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나 봐요. 놀러 갔는데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수리 좀 채워주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한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만났냐.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옛날 과거, 옛날 왜 권력자들에게 네. 내 같으면 막 얘기라도 들어볼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 소장님은 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라고 네. 했는데 김건희 씨는 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놀러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어요? 아니 뭐 전 그런 본 적은 없는데 굳이 놀러 가면 좀 즐겁게 놀고 싶지 어른들 그러니까. 만나면 막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 유명 우리가 국회의원들 사실 얼굴 보면 잘 몰라요 누군지. 네. 네. 근데 그래도 좀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추측으로는 김건희가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게 나이 차이는 그게 뭐 남녀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김건희 씨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꼭 보면 이게 뭔가 권력이 있거나 뭔가 뭐 뭔가가 돈이 있거나 뭔가가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이 뭔가 혜택을 입거나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사적 만남을 그냥 교분 쌓고 서로 건강한 만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신분 상승의 도구로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친척 A 씨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어, 저 우리 놀러 갔는데 나이 그치? 맞는 국회의원 출신 그 사람이 말을 걸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 출신도 술 한잔 먹었으니까 그 저기 친척 A 씨한테 다가가지고 말 좀 걸어보려고 한 거죠. 그럼 안 되죠. 나이 차이 네? 많이 나는데 자기 소리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네네. 친척 A 씨 아니, 그쵸, 얘기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네. 술 한 잔 먹고 그랬나 모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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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김건희 씨는 아니 내가 같으면 만나보기라도 하겠다.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친척 A 씨가 그렇게 국회의원에 제안을 거절한 걸 이상하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보통은, 건데. 그게 보통의 예. 그 나이 또래 하는 행동인데. 그렇죠. 예. 예. 대단하다고 하는 게 대단하다, 여기저기서 네, 나베스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뭘 물어, 네. 뭘 물어, 더 이상 묻지 네. 마. 이런 친척 A 씨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임태훈 소장님. 네,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해지네요. 저는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고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어쨌든 뭐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뭐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나 뭐 불법을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그 행적들을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납니다. 지금 그래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경력 이력, 그다음에 학력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제 여실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국민을 속이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로. 취재하면서 이거 듣고 나서 아 이거 보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 듣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하도 나고 뭐 분노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지금 최고의 지금 권력자 아닙니까? 예, 다 알리고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국민 무서운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무서운 걸 제대로 보여주는 방송 소원의 소리 오늘 방송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같이 해서 오늘 무한 영광이었고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